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판교콩입니다. 3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렛 벌메즈라는 얘는 누구지 모르겠어요. 자, 얘는 동격이죠. 자, 이발레셔널 하면은 진화적인 생물학자. 자, 진화적인 생물학자인 좋죠. 진화 생물학자인 이 사람은 자, at 어디였냐면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자, 3인칭 단수죠. 자, as shown 계속적용법이죠. 보여주고 있다. 자, 대접속사고요. 자, over 동안의 뜻이죠. 시간이 지나다. 지나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는. 자, 하면은 지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evolutionary 하면은 진화적인 시간. 이 지나감에 따라 자 삶은 자 inevitably 하면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자 삶이란 것은 부사가 become 주수시켜주고 있죠. 일단 삶 단수예요. 저 되었는데 더 위험하고 더 경쟁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dangerous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썼죠. become 2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2개 들어간 겁니다. 자 as organism 또 따라서겠네요. 자 그러면 organism은 유기체. 자, 유기체들이, 자, 됨에 따라서 더 effective 형용사. 자, 더 경쟁적이 됨에 따라, 아니, 효율적. 이 됨에 따라서 add 어디에? 자,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경쟁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사 썼죠. 여기. predation에. 포식. 자, 포식이란 것은 잡아먹는 거 말하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주어 한 번 더 나오면은 주어가 아까 누구였죠? 자 유기체들이 자 요구 해감에 따라서 자 더 나은 방어를 요구함에 따라서 그래서 유기체들 복수 복수동사 1번 다음 복수 복수동사 2번입니다 여기. 자 그 다음 순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in response 그럼 응답으로 응답으로라는 뭔가 이펙트가 일어나야지 효과가 일어나야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 돼. cause and effect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난 게 없죠 지금. 자 여튼 자, 그럼 반응으로써 몇몇의 곤충들은 escaped, 탈출했어. 새들의 포식을. 자, 바위 진화함으로써 그들의 뭐 무시기를. 자, 그러면 새들을 찾아야 되겠네요. 일단 먼저 맞죠. 곤충과 새가 나와야 되겠죠. 앞에. 자, 일단 우리가 곤충과 새를 먼저 찾아보고요. 자, 일단 B. 자, 포익 잡고 예를 들어서 자, 비행하는 곤충들은 자, likely 진화할 것 같았다 응답으로 응답 나왔죠 우리 응답이란 게 일단 나왔으니까 답이 여기 가능성이 높죠. 세 개인데 놀라울 정도로 위험한 세 개의 곤충에서 먹여지는 동물에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넘길게요. 자 결과적으로 일단 얘는 거의 A 자리에 들어가서 1번 자리 못 들어갑니다. 거의 결과적 as a result 뭐 이런 거 있죠. consequently 뭐 이런 거 있죠. 얘들은 뭐 finally 절대 못 들어요. 적어도 2번, 2, 3번 들어간 애들입니다. 얘들은 무조건 날리면 돼요. 오 땡큐 이런 거 보면 자, 일단 해석해보면 커다란 잠재적인 이점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동물 그룹인데 이 동물 그룹이 진화할 수 있는 자, exploit는 이용해 먹는 이죠. 곤충으로 채워진 night time 밤을 왠지 밤에 왜 이익이 되는지 내용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일단 날려요. 일단 B로 가면 됩니다 우리.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항상 순서 문제에서는 접속사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이런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순서 문제로 꼭 접속사 문제에 많은 거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flight 비행 저 비행이 왜 들어가죠? 자, 비행 날다 뜻이죠. 주어요. 자, 비행인데 곤충들의 비행은 곤충 자 곤충들의 비행이라는 것은 likely evolved. 자 likely 뒤에 evolved 동사 수식하죠. 그러면 진화될 것 같다. 자 in response to도 빈칸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응답으로서 자 응답으로서라는 뜻이요. 자 응답으로서 to 어디에 또 to 뒤에 명사 자 세 개 응답으로서 made 과거 분사죠. 자, 어떤 세계냐면 made increasingly 뭐 점차적으로 되지만 놀라울 정도로 형용사 수식해줘요. 위험한 세계의 응답으로서 자 바이 누구에 의한 곤충을 먹는 동물들에 의한 그래서 하도 잡아먹히니까 새 뭐야 곤충들이 날게 됐단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자 then a descendant group of dinosaur 자 그래서 얘가 group of descendant가 주어져 descendant 그룹인데 of dinosaur descendant는 후손 자 후손인데 공룡
공룡의 후손 독격으로 썼죠. 공룡 그룹의 후손인 birds 새들은 진화했다 비행을. 자 그리고 곤충들은 자 become a main menu 곤충들이 그래서 become 됐는데 진화해서 또 따라간 거죠 새들이. 자 그러면 주요한 메뉴가 아이템이 되었다 for 많은 새들의 종들에게. 우와 새들도 이제 먹고 살려고 곤충이 도망가니까 지도로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순서는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in response 또 응답으로 써죠. 자 몇몇의 곤충들은 자 무엇의 응답이냐면 새들이 날아가는 자 새들이 날아가는 하면 날개 되는 거예요. 날개 되는 응답으로써 자 몇몇의 곤충들은 탈출했어. 새들의 프레데이션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에 힌트가 자, 새들의 포식을 자 마치 진화적인 변화로써 그들의 데일리 액티비티 일상 스케줄 관리 일상 스케줄 관리를 바꿈으로써 자 리절팅 하는 건 뭐예요? 체인지예요. 이건 사실상 생략된 주어는 이 변화가 자 레스팅 아니죠 리절팅이 아니고 레스팅이라고 썼네요. 그럼 여기서는 아 곤충들로 잡아야 되겠네요. 실제 주어 여기 생략된 거를 곤충으로 잡아야 됩니다. 생략돼서 같이 가는 단어가 자 이미 새들이 새들이란다 아 죄송합니다 벌레들이 쉬면서 during the day는 더가 붙으면 낮 동안 자 낮 동안 쉬면서 그리고 또 becoming 또 분사구조예요. 누가 곤충들이 자 becoming active 되면서 become 뒤에 형용사죠. 활동적으로 되면서 오직 밤에만 자 새들인데 which hunt using vision까지 자 using은 누가 사용하냐면은 새들이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새들인데 시야를 시각 자 시각 자 사용 헌팅 헌트 사냥에 사용하는 새들은 주어 자 쿠드 낫이에요. 볼 수가 없었다 됨은 곤충 곤충을 볼 수가 없었어. 얘들은 낮에만 잘 보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C로 갑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밤에 활동하는 애들은 좋겠죠. 자 하면은 커다란 잠재적인 이익 자 커다란 잠재적인 어드밴티지가 이점들이 주어 저 피어자 나타났는데 자 for any animal group 어떠한 동물 그룹인데 어떤 그룹 때 could evolve 진화할 수 있는데 to exploit 자 하면은 exploit 여기서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 곤충으로 채워진 필드가 또 과거분사로 썼네요. 자 나이트 에어를 밤하늘의 공기 밤하늘의 공기 밤하늘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냥 자 밤하늘로 채워져 있는 곤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진화하기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 진화됐던 애들은 커다란 이점을 가지게 해줘요. 그래서 빈칸 자 into this vacant niche 자 이것도 장소에 부사가 앞에 들어갔네요. 스텝드가 동사고 그룹이 주어 도치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장소에 부사예요. 예. 자 into 속으로죠. 이러한 커다란 비어있는 틈새 니치 마켓 할 때 우리 틈새 쓰죠. 자 커다란 비어있는 틈새로 so stepped 들어온 것이 group of tiny animal이에요. 자 일단 tiny animals 동격으로 썼죠. 자 mammal 포유류 작은 포유류인데 그게 누구다? 박쥐 박쥐다 작은까지 들어갔네. 그래서 박쥐들은 결국에 뭐예요? 공으로 먹고 놀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쥐가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미국 같은 데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저녁에 밤에 자 그래서 우리가 생존 전략으로서 서로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영어 수업도 진화를 해야 되는데 아 나 이 다음을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누가 힌트 좀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우리 요거를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존 적응으로서 진화